여러분들이 조명을 구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큰 조명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이쪽에다가 큰 조명과 큰 소프트박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촬영을 해야 될 때 이 조명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광이 없으면 촬영이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내에서도 그 다음에 실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조명 제품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번에 실제로 사용을 해보게 되면서 리뷰를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아마 이 브랜드가 짐벌 제품으로 좀 유명한 회사일 거예요. 지윤의 몰루스 X100 콤보 제품입니다. 그냥 조그만 카메라처럼 생긴 그런 제품인데 이게 바로 조명입니다. 일종의 소형 LED 제품이고 모델명에 X100이라고 나와있듯이 100W짜리 조명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있는데 무게가 엄청 가벼워요. 385g입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실외에서도 편안하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거기에다가 색 온도 같은 경우 한 가지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2700K에서 6500K까지 내가 원하는 색 온도를 직접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이얼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박스와 함께 마운트도 제공을 해주거든요. 여기. 그래서 지윤의 독자적 마운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합해가지고 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뒤쪽 같은 경우는 방열판과 방열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FOC 팬으로 구성된 다이나볼트 쿨링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게 막 열이 막 순간적으로 확 받는데 끄고 어느 정도 지나면 금방 식어버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을 뭐 저런 케이블에 꽂아서 사용을 하냐? 네,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배터리까지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결합하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단에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동작을 한번 해보게 되면 손쉽게 이렇게 전원 버튼으로 켤 수가 있고 네, 엄청 밝죠? 네, 이 정도로 밝습니다. 진짜 엄청 밝아요. 제가 여기 조명을 켜놨는데 이 조명이 무용지물인 상태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조명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장에다가 쏘면 대낮처럼 이렇게 나와요. 오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광량이 제가 87%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면 더 밝아진다는 거죠. 제가 100%까지 올려볼게요. 네, 이 정도. 오우, 엄청 밝아요, 진짜. 장난 아니죠. 실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건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 조명의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밝다 보니까 야외 촬영할 때 그때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막 차량 같은 거 촬영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 실내 같은 경우는 엄청 어두운데 대낮에 찍어도 실내는 좀 어두울 거예요. 그때 이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편하게 무선으로 어두운 공간도 밝게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배터리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렇게 파우치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는데 이 파우치 안에는 조명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DC 어댑터까지 별도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용할 때는 유선으로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밖에 나갔을 때는 이 보조 배터리를 활용해가지고 무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마운트가 별도로 있는데 밖에서 나가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때는 이걸 이렇게 분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휴대용 마운트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휴대용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전 시간이 약 한 2시간 반 정도면 완충할 수가 있고요. 사용 시간 같은 경우는 100%로 사용했을 때 풀 광량 기준 한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 하게 되면 그 2배 이상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 밑에 보시면 다양한 액세서리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거치할 수 있도록 4분의 1인치 그런 마운트 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실제로 설치를 해서 조명을 교체해서 촬영을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조명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고 네, 이게 지윤의 몰루스 X100 콤보. 네, 그거를 천장에다가 이제 쏜 거거든요. 이건 지금 소프트박스가 제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정도로 밝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진짜 카메라처럼 생긴 세련된 디자인의 프로페셔널한 광량. 작고 가볍고 강력하다 보니까 모노포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들고 다니는 삼각대 거기에다 연결해서 밖에서 사용하기에도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조작을 할 때 보시면 디스플레이 자체가 엄청 선명하거든요. 그 디스플레이 안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냐면 색 온도 그리고 밝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딤 노브 있잖아요. 딤 노브를 길게 누르게 되면 설정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라이브 모드에서 활성화하게 되면 전원만 연결했을 때 바로 조명이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뮤직 모드도 지원을 하거든요. 사람의 목소리나 음악 볼륨에 따라서 불빛이 깜빡이는 그런 약간 조명 효과들, 그런 것들까지 적용 가능하다 보니까 막 외부에서 뭔가 파티가 있을 때 그때 사용하기에도 정말 괜찮은 조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블루투스 앱 조작이 가능합니다. 앱으로 밝기나 아니면 색, 온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 조명을 그룹으로 여러 대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동시에 컨트롤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조작도 할 수 있고 앱을 통해서도 조작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약간 휴대성이 엄청 뛰어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사용을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실내, 그 다음에 실외에서 사용하기 정말 괜찮은 조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걸 대체할 조명이 있을까? 저는 살짝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아까 전에 막 자동차나 그런 환경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조명만 있으면 모든 것이 촬영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이 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해보고 나니까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괜찮을까, 좀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내가 조명을 사기 위해서 돈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 돈이 어느 정도 좀 한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가성비 좋은 조명을 찾을 때 그때 바로 이 지윤의 몰루스 X100 콤보가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부에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구석구석 살피면서 자연광 같은 거 이제 부족하거나 아니면 야간에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뭐 메인 조명도 당연히 있겠지만 서브로 무조건 한 대쯤 구입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촬영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조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지윤 몰루스 X100 콤보 조명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